무인점포를 노린 절도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 물건을 훔쳐갔던 남성이 주인이 신고를 해 화가 난다며 다시 가게에 와 난동을 부리는 일도 있었습니다. 주간방송 윤수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손님인가 싶었는데 갑자기 진열대에 놓인 물건들을 정신없이 헤집어 놓습니다. 무인 가게라 주인은 없었지만 옆에 있던 손님들이 놀라 안절부절 못합니다. 알고 보니 이 남성 이미 이 가게에서 세 차례나 물건을 훔쳐 신고까지 당했습니다. 왜 그러시냐니까 여기 사장이 자기를 절도한 거 신고해서 지금 기분 나빠서 이렇구나. 주인 없다고 도둑질도 몰래 난동도 몰래 다음 날 다시 돌아와 쪽지로 미안하다며 사과도 몰래 하고 사라졌습니다. 작은 가게에 도둑 막자고 이렇게 사방팔방 CCTV 설치해놔도 가게 문 연 지 네 달 만에 이 가게에서 적발된 절도만 5건입니다. 계산도 안 한 걸 그 자리에서 먹어치우는가 하면 제 집 마냥 아무렇지 않게 물건 챙기고는 그냥 나가버리기도 합니다. 도둑들 인상착의 붙여놓고 경고해도 소용이 없습니다. 사람들 신경 좋은 것 같아요. 무인이다 보니까. 집이 있어가지고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. 코로나19로 먹고 살기 힘들어지자 인건비 안 드는 무인점포를 차린 건데 반년도 안 돼 폐업 생각뿐입니다.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사실 폐업을 할까 고민 중이에요. 스트레스 받는 게 더 많아서. 경찰의 국내 무인점포 절도 검거 건수는 재작년 367건에서 지난해 9월 기준 1,604건으로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. G1 뉴스 윤수진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